사타구니, 겨드랑이와 같이 항상 마찰이 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쉽게 색소침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워낙 피부가 민감한 부위다 보니 얼굴이나 다른 부위처럼 케어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비타민C, 알부틴 성분을 사용하면 얇은 피부가 자극을 받아 붉어지거나 따가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안전하게 사타구니 색소침착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브라이트닝과 미백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추출물들도 함께 사용하시면 같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식물성 추출물이 더해진 화장품을 사용하면 자극 없이 사타구니의 색소침착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